미륵이 와도 300 심사가 있어야지 미륵이 힘을 쓰지. 그쵸? 미륵 혼자서 뭘 해요? 미륵이 와도 사약 안 받으면 다행이잖아요. 십자가에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자, 우리가 옛날 경전들 볼때 제일 안타까운 건요. 그런 부처님, 예수님 같은 성자가 오셨을 때 다른 인류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때 다 모여서 공부를 하지. 진리를 그 예수님 계실 때 공부 못하는 게 제일 하나 아니에요? 그때만 찾아가서 공부했었으면 좋았겠다. 여러분, 일상사가 바쁘시고 힘드시고 뭐다 좋은데 공부를 하세요. 공부한 것만큼 여러분 갖고 갑니다. 뭐 일상사도 중요해요. 일상에서 여러분이 공덕 쌓으신 거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 겁니다. 일상에서 공덕을 쌓으셔야 되는데 일상사가 힘들다고 지쳐서 공덕도 못 쌓고 공부도 못 해버리시면 다음 생도 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하세요. 제발 공부하면 공덕도 쌓을 수 있습니다. 뭘 알아야 머리에 든게 있어야 내가 뭘 하죠. 실천을 하죠. 내비게이션 있어야 가죠. 공부를 해야 해서 될 일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고. 아버지 뜻이 귀로 들리나요? 안 들려요. 아버지 뜻이 안 들려요. 자명 찜찜의 느낌으로만 와요. 이것도 잘못 느끼면은 에고의 욕심하고 막 섞이면 이게 내비게이션이요. 제대로 작동하기 힘듭니다. 공부한 거, 공덕 쌓은 거, 세세생생 낼 거니까 이번 생에 원 없이 쌓고 가세요. 원 없이 공부하시고. 이번 생에 개벽 보고 싶습니다. 지금 개벽 3회차 아닌가요? 지금 보고 계신 게 개벽이에요. 또 다른 개벽 찾지 마세요. 다른 개벽 없어요. 이게 개벽이지. 미륵이 나와서 뭐할 건데요? 공부시켜요. 증산도식으로 뭐 앞으로 대도인 대두목이 나와서 뭐할 건데요? 유불선 도통줄 도통 방법 가지고 법방 가지고 공부시켜요. 정토는 뭔데요? 아미타불이 공부시키는 데예요. 천국은요? 예수님이 공부시키는 데예요. 공부를 하는 게 찬양이지 따로 찬양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서 맨 노래 부를 생각하고 계시면 예수님이 변태입니까? 여러분 흰옷 입혀서 노래 듣고 싶대요? 예수님을 변태로 만들지 마라. 공부하는 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 같이 공부하는 거, 성령 안에서 공부하고 공덕 쌓는 거. 흰옷 입고 노래 부르는 건 유치원 때나 하세요. 나이 들어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건참 그것도 못볼 꼴입니다. 영성의 최고 그 높은 경지로 나아가서 할 일이 그걸까요? 그런 찬양일까요? 온몸으로 성령을 구현해내는 찬양일까요? 가서 찬송가 부르는 찬양일까요? 온몸으로 성령 구현이 찬양이다. 나 성령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걸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뭔데요? 육바람이라 하는 거죠. 멀겐자 하고 사는 거죠. 이러고 노는 게 정토다. 지금 여러분 이미 정토에 계시다는 거 알아야 돼.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정토고 이곳이 천국인 줄 모르신다면 천국 못 가십니다. 정토 못 가십니다. 지금 여러분 살고 계신 이 삶이 그대로 천국이고 정토라는 거 아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살면 그대로 여기가 천국이고 정토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개벽이고 개벽 따로 있지 않아요. 미륵이 와도 안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가야 개벽입니다. 그래야 새하늘 새 땅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새 권고를 살아갈 수 있어요. 요순 권고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동양식으로는 요순 권고를 살아가셔야 돼요. 새하늘 새 땅. 대동천지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지금 눈 들어서 여러분 계신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기가 정토라는 거 느껴지세요? 여기가 정토인데 따로 정토가 어디 있어요? 따로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희노애락 울고 웃고 울부짖고 화내고 질투하고 육바라밀 구현하고 여기가 정토지. 여기가 사람 사는 데지. 다른 정토 없다.